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륜 소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오시는 길에 날씨 너무 덥지 않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에어컨을 풀로 틀고 왔는데 네. 30도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올해 가장 더운 날이 바로 오늘이었는데 이 날씨는 후텁지근했는데 우리 정신을 아주 꽝꽝 한 겨울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더 많이 짜증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에다가 이렇게 증시까지 이러니까 짜증이 정말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내일도 덥대요. 네. 내일은 좀 우리 증시가 날씨와 좀 커플링 돼가지고 좀 후끈후끈하기를 기원을 해볼 텐데 전문가님도 기원하고 계시죠? 네, 뭐 기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내일도 또 쉽진 않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어요. 오늘 내일 준비 단단히 할 수 있게 다양한 상담 도와주실 거죠? 네, 오늘 상담도 상담이고 네. 오늘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도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참여 방법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저희가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1시간 1시간을 여러분들께 좀 알차게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 환영하고요. 1부에서 상담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2부에서 신청하셔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2부 저희 전화 상담은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번호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이 끊는 속을 지금 저희와 함께 좀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1부에서 2부도 넉넉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장중에 대응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시라고 저희가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긴 USB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USB에 당첨되기 위한 꿀팁,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조금만 알려주시겠어요? 제 이름하고 함께 응원의 네. 메시지나 아니면 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내주시면 아마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이기고 싶은 방법 너무너무 간절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용원 세 글자를 넣어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뭐가 있죠? 3일 문자 체험도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샵 3772번으로 문자 체험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신청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신청 접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와, 정말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위해서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목요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내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더 궁금해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 하락장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수 폭락에서 필승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안내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는 안내 방법이 전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은 거기서 화면이 열리게 되고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저렇게 번쩍번쩍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용원이라고 해가지고 5월 13일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방송 참여 커서가 보이게 되는데요. 방송 입장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아무 소리가 안 나지만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 이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특히 지금 하락장에 대한 필승 전략에 대한 부분들 꼭 봐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황에 대한 부분들과 좀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기 앞서 좀 전략에 대한 부분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왜 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죠. 대만에서 TSMC가 갑자기 급락을 했죠. 한 8% 이상 급락을 하면서 대만 가권 지수가 -8%까지 밀려내렸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영향이 받는 흐름들이 일반적인데 장중에 갑자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어제 밀려내렸고 오늘도 역시 좀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늘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4월 CPI라고 하죠. 4월 CPI가 전월 대비 4%나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4%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 이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 매입을 그만두고 멈추는 것을 돈을 회수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증시의 우려감을 키웠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 아시아 증시도 모두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졌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느 정도 함정은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장중 공개 방송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3거래 연속으로 1조 원, 2조 원 막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외국 자본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수급에서도 약간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합성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뒤에 그림자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환율 흐름들도 사실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없었다가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 약세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점들은 우려감을 좀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본격적인 종목 상담 안내 우리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연일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면 이번주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오르겠지, 오늘이면 오르겠지 이렇게 한 지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우리 증시 3,100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연준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내 고민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1시간 동안 알차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6시
12시에 진행했던 1부의 문자 상담 하셨더라도 2부에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나 또 당첨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혼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꼭 정확하게 적으셔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선물 제가 열심히 뽑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분 좋은 선물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긴 USB 탐내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응원의 문구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3일 동안 문자 리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권을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하기 앞서 여러분들 노란톡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분들 벌써부터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좀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노란톡에서는 장중에 제가 항상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와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QR코드 스캔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텐데요.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신다면 여러분 USB 당첨 기회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테니까요. 금상첨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 그 점 참고해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떤 종목이 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NH투자증권요. NH투자증권요? 예.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비중은 한 50% 되는데요. 네. 16,200원에 샀는지 거의 한 10년 돼가요. 16,200원요? 예, 근데 그전에 한번 본전 나왔었는데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억울해서 안 팔았더니 쭈르르 8,0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게. 네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다른 건 올라가는데 그것만 안 올라가요. 아, 그렇죠. 다른 증권사들에 대신증권, 비해서 안 올라가죠. 대신 증권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 그렇게 안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네. 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년을 들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50% 비중으로 그죠? 예예. 상당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했어요. 네. 코로나 때는 6,3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정말 예. 좀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암울했죠. 암울했어. 네. 근데 이 부분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이 예. 아마 이걸 오랫동안 들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증권주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신증권이라든가 뭐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런 예. 종목에 비해서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보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리테일 사업 부분이 어떤 쪽에 포커스가 집중이 돼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예. 뭐 박현주 펀드다 해가지고 미래에셋 투자증권이 올라갔을 때는 펀드 판매량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미래에셋이 가장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 증권사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흐름들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계좌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CMA 예. 자금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의 구좌가 많은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간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키움증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HTS를 처음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대신증권을 사용하시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올라온 부분들인데 이 NH투자증권은 상품 판매가 좀 주력적으로 이어지는 증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계좌도 최근에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보다는 뭐 펀드라든가 뭐 채권 이런 부분들 판매를 통해서 보통 리테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디게 올라간 경향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일단은 이
이 증권주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금리가 상승 시기에 도달하면 증권주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아, 예.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주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더 좋아지겠지만 증권주들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시청자님께서 증권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미국의 금리가 언제쯤 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증권사들이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거든요. 지금 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게 나온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공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예. 주관사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NH투자증권이 예. SKIT의 공모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는 그런 실적 개선세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만 단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당겨진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들은 좀 더 더뎌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격을 정해드린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16,200원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흐름들에서 여기서 손절하는 건 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좋죠. 그다음에 증권주들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지금 홀딩 관점의 사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당겨진다. 그렇지 않고 정말 22년도나 23년도로 미뤄진다 한다라면 저는 그전에는 한번 좀 구경할 수 있는 자리, 매수가 구경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때 가서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또 은별 씨께서. 또 하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아, 지금 시간이 또 다음 대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노란톡이나 네. 오늘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또 제가 질문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안 들어가지던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죠. 샵3772번으로 참여라고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데일리에 전화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방송 중이니까 더 선물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은배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궁금하신 게 많으신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전화 연결 예. 되셨으니까 돌림판 예. 들려 선물 드릴게요. 예. 우리 청자님 10년 동안 마음고생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돌림판 힘차게 돌려서 이별의 선물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예. 네. 우리 이제 헤어져! 네. 우리 청자님 꼭 수익으로 잘 깔끔하게 헤어지시길 네. 바라면서 돌림판 네. 돌려봤습니다. 어! 선물도 깔끔한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아, 예,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종목 상담 올릴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보내주세요.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계속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구나 아니면은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절실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장중 문자 리딩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3일 동안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세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은 자동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접속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 바로 URL이 열리거든요. 글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URL이 여러분들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 꼭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오늘 특별히 또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주제가 폭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절 아니면 물타기 이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좀 살펴보고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종목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한 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라고 적어서 두 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서희건설이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2039원에 네. 매입을 했어요. 네. 20% 비중이시고요. 예. 네, 이 종목을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좀 잡으셨다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셨어요? 아니, 2,105원이에요. 현재가는 5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서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건설주 흐름들은 전 앞으로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특히 건설주들은 대형 건설주가 있고 중형,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는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아파트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인다라면 시장에서의 건설주들의 흐름들, 서희건설 역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조금 매수가가 높은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중 20%에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소폭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래서 2,200원짜리가 들어왔을 때는 좀 일부를 좀 매도를 해보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주봉상의 흐름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이 매물대의 흐름들을 보시면 최근에 이 고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넘어선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만 2007년도나 2008년도 싼 고점 자리에 놓여 있는 자리와 2012년도 고점 자리가 지금 맞닿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조금 저항대가 좀 맞물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0% 비중을 가져가셔서 지속적으로 뭐 2,400원, 2,500원을 향해 가시기보다는 2,200원 자리 나오는 자리에서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0원 이하권이 좀 들어오면 그때 다시 비중 10% 담으셔가지고 최종 목표가 2,400원 전후 흐름들까지는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은배 씨 네. 선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하나, 둘, 네. 셋!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네 제가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한 분 한 분씩 저희 종목 상담 맞춤으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 한 시간이 알차게 꾸려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전략 듣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서용원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전략과 함께 그리고 USB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지만 장중 문자 리딩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좀 당첨이 다 되시진 않다 보니까 좀 속상한 마음에 정말 눈물 이렇게 좀 유튜브에 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정말 다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부분들 참여 다 못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 장중부터 바로 종목 상담 진행이 되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세자하고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USB 당첨 기회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함께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전화 연결이 좀 잠깐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하나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환유아를 좀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0208님께서 대한유아라고 좀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유아에 대해서 30만 3천 원, 비중 30%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한유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좀 주가의 좀 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화면을 보시면 사실 지금 매수가 자체가 30만 원 초반대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주가가 좀 다중바닥자리 좀 깼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대한유아 자체의 좀 기대감들은 많이 유입이 된 모습들이지만 현재 차트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이 자리를 못 넘어가면서 최저점이 좀 다시 이탈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들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지금 26만 원대 이 자리가 좀 지켜주는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행인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좀 거래량이 조금 그래도 좀 줄어들면서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시장에 좀 영향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26만 원짜리 손절가 잡고 저는 좀 지금 자리에서는 신고가 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히 매수가는 30만 3천 원짜리라고 한다라면 한 번 정도 좀 기회는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비중도 30%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유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테크윈 40% 27,600원인데요. 네. 여기에 제가 처음엔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겼었어요. 네네. 그런데 또 27,600원에 또 샀는데 팔고 네.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이게 다른 주식보다 이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네.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굉장히 뭐 방송에서 뭐 핸들러 이런 게 세계 1위 기업이라고 그러고 네. 반도체가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한 올해까지도 좀 뭐 전문가님 좋다라면 가져갈 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님이 수익을 한번 보셨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 주가가 좀 덜 오른 부분들은 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은 뭐 만 원대에서 한 2만 3만 원대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뭐 최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 이 테크윈 같은 경우 후공정 관련된 흐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5G의 장비에 들어가는 부분들 부품까지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전망이라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 반도체 흐름들을 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못 가고 SK하이닉스도 못 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반도체 업황은 좋다는데 왜 도대체 안 가나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에 빅테크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대만에서도 TSMC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눌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 보신다라면은 얼마든지 좀 지금 자리에서도 홀딩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단 조금 매수가가 좀 높은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주가를 주식을 좀 매수를 하실 때는 좀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기술적인 자리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 2만 1천 원 자리가 이탈이 되면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을 했을 때는 비중이 40%나 되시니까 한 20%는 매도했다가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돼야 될 거고요.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건 홀딩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지금 현재 신고가 자리가 29,000원대니까 매수가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셔서 다시 좀 치고 받는 전략들로 좀 가져가 보시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목표를 갖고 좀 홀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살펴드릴게요. 올해 좀 올해 말씀드린 올해 좀 가져가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수가가 좀 높아서 그렇지 사실 반도체 업황이나 테크윙 자체 종목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가격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 점 참고해서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네. 네,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두고두고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요. 양념치킨 드시면서 여유롭게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념치킨 당첨이 되셨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요? 네.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최대한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USB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영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자료이고요.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넣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오늘 공개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안내 방법이 전송되니까 여러분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저녁 8시에 PC나 모바일로 좀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노스라고 네. 나노스에 9,360원에 들어갔고요. 네. 비중은 60%입니다. 지금 9,360원이요? 예, 예. 지금 현재 이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예. 이게 그렇게 샀다가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순식간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지고 매도를 못하셨군요. 예예.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올라갔다가 12,000원에서 못 팔고 또 조정받고 다시 또 반등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또 낮춘 거예요, 이거를. 네. 나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카메라 모듈 쪽의 흐름들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고점에서 12,400원을 터치하고 좀 급격하게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응은 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좀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서 하한가까지 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지금 두 번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멈춰서는 것이 먼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잖아요. 9,300원대시면은 지금 당장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6,000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지라인대를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오늘 아래꼬리가 달려주는 흐름들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7,880원부터 8,100원 사이 요 정도의 흐름들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일단 절반을 좀 매도를 하셔야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6,000원짜리에 대한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돼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현재권에 3,500원짜리에서 12,000원까지 상승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많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이제 쏟아지는 흐름들에서 지그재그로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좀 급등주에서 좀 급락 패턴이 나오는 흐름들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를 무작정 기다리
빠지신다라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8,000원대부터는 일부러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손실을 좀 만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시 한번 6,000원대 지지를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그때 재매수해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들 평단가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비중이 60%시니까 더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평단가 많이 안 낮춰지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보유한 물량을 좀 샀다 팔았다 하는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대응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반등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네. 우리 청자님께서 반등 이렇게 두 글자만 말씀해 주시면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반등. 반등 갑시다. 과연 우리 청자님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 부드러운 향기가 가득한 아메리카노 두 잔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네, 문자로 고맙습니다. 선물 발송되니까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화이팅!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한 분 한 분씩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 119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저희 상담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저희 USB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서용호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아주 아주 귀중하게 담겨있는 USB 5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 잘 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지금은 이제 또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8867님께서 영화테크를 보내주셨습니다. 25,150원에 비중 1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영화테크 같은 경우를 좀 먼저 살펴드리면 25,000원 가격대면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내려 있는 상태죠. 사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지수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어느 업종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현재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하단과 상단에 대한 부분들에서 절반 정도 가격을 좀 거슬러 보면 여기서 중심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한 18,000원 자리를 좀 유지를 해준다라면 영화테크는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중도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니까 아직 조금 더 지켜보시되 여기서 이 가격 언저리에서 좀 등락 거듭을 보이면서 일주일 정도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준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비중을 늘리시더라도 좀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맞추는 전략들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흐름들까지 좀 살펴보시면서 25,000원 이상권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테크는 특히 1분기 흑자 전환까지 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1분기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실적이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좀 살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마트 18만원 50% 비중이고 2대1에서 좋은 정보 많이 접하고 있어요. 도움 많이 됩니다. 오늘도 도움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마트, 뭐 정용진 회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유통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뭐 마트를 못 가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뭐 쓱 배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온라인 판매를 창구를 통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하는 사실 모습들이 나타나줬어요.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게 지금 보시면 주봉인데 뭐 코로나 이전의 주가는 뭐 2018년도 고점을 찍고 거의 지금 2년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이 흐름들은 좀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에 좀 저항은 맞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은 아직 중심 가격도 못 왔죠. 21만 원 선까지. 근데 이 경기 민감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좀 회피하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좀 판매 유통 채널을 좀 다양화시키면서 좀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 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 좀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좀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14만 원, 15만 원 이하권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 열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뭐 14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코로나 이슈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여졌지만 다시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지라인대를 좀 잡아놓고 그 이후의 흐름들에서 추가 상승까지는 좀 보신다라면 다시 한번 좀 18만 원에서 19만 원 자리를 좀 구경할 수 있는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좀 종목 상담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자와 유튜브 상담 하신 분들은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 당첨이 되셨고요. 제가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화테크 상담을 받으신 8867번님 상담을 받으셨는데 실적 날개를 달고 주가가 펄펄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돌림판 돌려볼게요. 주가야 펄펄 날아라! 과연 우리 성현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평단가를 조금 낮추시라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 잘 활용하셔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오늘 내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는데요. 정선님이시고요. 이마트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비중이 꽤나 크신데 손실 없이 장기적으로 잘 보유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수익아 쑥쑥 나와라. 과연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 쑥쑥 나올지 돌림판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멈췄는데요. 치킨 8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우리 정선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늘 날짜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 내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실전 매매 기법 USB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샵 3772번을 통해서 응모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장중 문자 리딩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3일 동안 문자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체험권입니다.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 알아볼게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 119 이렇게 좀 이어져 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신청이 안 된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포탈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포탈 사이트에다가 종목 상담 119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하단으로 내려보면 제 이름에서 저렇게 번쩍번쩍거리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커서를 통해서 방송 참여를 누르시면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해 놓으셔도 되니까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시장 폭락에 대한 부분,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들과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관심주 리뷰에 대한 부분들과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 내일장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에서 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두산밥캐, 현대엘리베이터, 호텔신라, 대한전선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이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에 있어서 좀 인프라 관련된 흐름들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개선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 이후의 흐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주가가 현재 좀 많이 상승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현재 요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1300원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6월 달에 코스피 200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높여 있다. 편입 기대감이 높여 있다라는 점입니다. 항상 매년 6월달이 되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MSCI에 대한 부분도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150의 편성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펀드를 운영하거나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기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있지만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특히 5월 10일에는 100만 주 이상이 되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들어왔고 특히 연기금에서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목표가 1,400원까지도 좀 가져가 보시면서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관심주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 공개 방송 이후에도 제가 또 종목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아직까지는 좀 강하지 못한 흐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옵션 만기 이후의 금요일장에서는 항상 시장의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적 개선 종목으로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은 좀 상장이 성장주로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꼭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좀 강세가 흐름들이 나타나준다 하더라도 금요일장이라는 감안해 보면 전강 후약장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전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월요일로 좀 미뤄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점 감안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방송 바로 마무리되고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아까 전에 제가 시장이 왜 폭락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볼 거니까요. 지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라고 투자를 보내주시면 문자가 안내가 가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을 드리고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도 선물로 드리고 있죠. 당첨자분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흔들리는 장에서도 꿋꿋이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1시간 빠른 6시부터 저희 방송 시작이 되니까요. 6시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